깨 부름 받은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겨 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부름 받은 자는 부름받은 자 달려가 달려가 경주자같이 뒤에 것을 버리고 앞에 것을 바라네 달려가 달려가 경주자같이 부름받은 자는 부름받은 자 안식해 안식해 신부와 같이 왕의 열에 올랐네 주님 얼굴뿐이네 안식해 안식해 신부와 같이 부름받은 자는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수요집회 받침이 박대식입니다. 다음 주 수요집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요한복음 37번째 말씀, 배고픈 자들을 먹이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보리떡으로 먹이심이라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성김이는 정해지는 대로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심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한다면 죽는다는 것을 죽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 규례, 제사, 성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로 대체되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라는 인격에서 나온 말이고 그 인격이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격이 없으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밖에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인격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인격은 바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인격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인격이라야 하나님을 표현하는 형상이 될 수 있고 생명이신 아버지를 살려내는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인격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는 참 사람이므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은 안 내려오는 그 인격은 천사이므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고 그러니 도저히 순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인격이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를 자신 안으로 포함시키셔서 하나님을 안식해 하는 아들이 되게 하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오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심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이라는 말씀을 장년부 윤종섭 형제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형제님 나와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설교를 맡은 장년부의 윤종섭 형제입니다. 한 7, 8년 전에 이렇게 설교를 해보고는 대중 앞에 설교하기는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설교 준비하기는 좀 간편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5장이네. 5장 19절에서 47절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 19절 앞에 보면은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고쳐준 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왜 안식일 날 그 환자를 고쳐주고 그 침상을 들고 가라 했느냐라고 따지고 물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고쳐줬다. 주님께서 다 의도적이고 알고 그랬겠지만 자신의 어떤 핍박이 올 줄 알고도 그 핍박을 무릅쓰고 그 환자를 고쳐주면서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베트헤스타라 해서 이게 이제 자비 이런 뜻인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에 물을 움직입니다. 물을 움직이면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무슨 병이든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저는 요즘에 깨닫기를 한때는 몰랐지만 이 사탄의 꼼수 같아요. 우리 사람들을 항상 종으로 부려먹기 위한 사탄의 꼼수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시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면 그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 천사가 수종드는 그런 세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본문 5장 24절을 보면 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보내신 자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옮겨진다는 표현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is a past from death unto life거든요. 그러니까 is a past라고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옮기고 싶어 옮기고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지절로 사망 인자의 음성을 듣고 보내신 자를 믿으면 저절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사가 수종되는 그런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이다. 오늘 제목이 사망에서 생명으로잖아요. 큰 제목은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이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절망이 되면 사망이고 희망과 안식이 되면 영생이다. 과연 이런 말씀을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십자가상의 잔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의 모습에 참여하는 잔치라고 표현했어요. 잔치. 이걸 누가 감히 이런 표현을 요즘 쓰겠습니까? 정말 인자의 음성이 들려지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한 세 가지로 요약하면 제일 먼저 38년 된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되고요. 인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어떤 것이 믿는 건지 저의 경험된 일로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38년 된 환자에 대해서 저는 이게 바로 들어야 될 당사자, 목사님의 표현을 하면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당연히 그렇죠.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오히려 안전뱅이가 아직 38년 된 환자가 우리나라 말에 안전병이 앉아서 용선다 하는 말 있잖아요. 저는 평생을 안전병이 앉아서 용서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한데도 나를 그
끈져 거기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그 호숫가에 밖에 그 못가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즉 실패자로서 낙오자로서 계속 평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왜 38년 된 환자야 이거? 왜 38년 된 환자가 여기 언급됐나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니 성경은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와 같이 구약에 보면은 이 38년이 언급된 한 군데가 있어요.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 모든 군인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세례 시내를 건널 때까지 38년 가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38년을 이해해야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그 앉아서 용서던 38년 동안 그 낫기를 바라고 있던 환자가 나 자신이고 우리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내가 불뱀에게 물린 자인 것을 이 38년 된 환자를 고민해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38년이란 이익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을 좀 알아야 돼. 출애굽 민수기 13장 14장부터 쭉 나오죠.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팔을 이렇게 벌린다고 치면은 이쪽은 이집트고 여기는 홍해고 또 여기서 요 내 배꼽까지에서 거쳐서 요까지는 요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맸던 곳 시나이 반도. 요 시나이 반도는 남한의 한 반쯤, 반보다 좀 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요쪽에는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요쪽에는 이제 이쪽 옆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너서 여기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바로 이렇게 가면 한 60만 대군이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은 해변가로 인도해서 해변가로 이렇게 반도 해변가로 쭉 인도하면서 제일 반도 끝에 시내산 내 배꼽 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시내산까지 6개월 만에 왔어요. 6개월 만에 와가지고 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는 시내산 밑에 텐트를 치고 1년 동안 거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또 구름기둥을 인도해서 요 위로 요 시내산에서 해변가를 통해서 요렇게 요 시나이 반도 저쪽 가데스 바네아까지 또 6개월 만에 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6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1년 거주하고 또 6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이 걸려서 와요. 2년이 걸려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때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는데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었어요. 그 열두 정탐꾼을 보고 야 야들아 너 그거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내한테 보고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하면서 그 사람 열두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어마어마한 땅을 발견한 거예요. 포도송이 하나가 막 사람 무리 많고 큰 송이 하나를 장정 둘이가 메고 가는 걸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야, 저 땅을 우리가 정복하면 되겠다 하고 와서 모세에게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열 지파는 가보니까 막 키골이 장대하고 그 아락 자손인가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배가 우리가 완전 메뚜기 같다. 아이고 우리가 죽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도저히 우리가 갈 땅이 아니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모세한테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열지파의 대표들이
아이고 모세, 아니 절대 갈 수 없다. 이곳이 어디 가겠노? 왜 우리 그 애굽 땅이 잘 살게 되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이려 하노? 도저히 갈 곳이 아니라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무슨 소리 하노? 그 완전히 우리 밥이던데 가자. 이렇게 하니까 열 지파의 그 정탐꾼이 말을 들은 그 지파에서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 그래요. 그 장면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아이고 모세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이 지파를 다 역병을 보내가 죽이고 새로운 지파를,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에 세우게 하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 백성을 다 죽이면은 이 이방 조속들이 하나님을 뭐라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불평하고 도저히 하나님 영광을 가려서 안 되겠습니다. 그럼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래 하나님 또 모세 기도를 또 들어주잖아요. 모세 기도를 들어줬어요. 들어주고는 할 수 없이 그러면 이쪽으로 안 가고 돌이켜서 홍해로 보냅니다. 홍해로 보내면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에 1년을 더해가지고 40년을 내가 이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나를 거역한 그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홍해 방향으로 틀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요 시나이 반도 안에서 38년, 그러니까 2년 동안 거쳐서 왔으니까 40년에서 2년 빼고 38년 동안 뺑뺑뺑 돌려요. 뺑뺑뺑 돌려가지고 38년 만에 다시 왔는 그 가데스 바네아. 원래 이게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림마라는 동네인데 림마가 이제 나중에는 가데스 바네아로 표현되어 있죠. 그 38년 동안 헤매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 기간이 38년, 이 오늘 이 신약의 환자와 일맥상통한, 즉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 하나님한테 거역해가지고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러니까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미리암이 죽었더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미리암이 죽었다는 말은 선악이 죽었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하튼 그 후에 뭐 머리바 생수 사건이 터져가지고 뭐 모세가 바위를 명해서 생수를 나오라고 했는데 바위를 두 번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무시했다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 바로 38년 그 환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헤맨 나의 인생 같았습니다. 그게 정말 앉아서 용서는, 정말 앉아서 용서는 내 인생 같았어요. 그때에 주님이 그 38년 된 환자에게 나타나서, 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예, 그런데 나를 뭐 들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면서 막 낫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그래 알았다,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버려요. 문제는 그게 문제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걸어가는데 침상을 들고 가라 한다고, 그 침상을 들고 가니까 왜 안식일을 네가 침상을 들고 가냐고 주위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해요. 몰라, 어떤 사람이 나를 고쳐줬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주님이 자리를 피해가지고 그 다음 후에 나중에 주님이 성전에서 그 38년을 환자를 만나가지고 네가 더 악한 것이 오기 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그 환자에게 다 일러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그 시로 바로 유대인들한테 가서, 아, 그 나를 고쳐준 사람이 갈릴리에서 온 그 예수라는 사람이다 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참, 이게 진짜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38년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뭐 소위 말해서 종교생활할 때는 회개하고 또 뭐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상황이 벌어지면 또 내가 주님을 배신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것에 너무 질들어져가지고 천사가 나를 수종드는 걸 못마땅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핵심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건데요,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어떤 율법의 얽매인 안식일이 아니라 진짜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안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대체되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 여러분 이 모든 것 everything 우리가 밥 먹고 자고 뭐 똥 싸고 돈 벌고 모든 게 다 그리스도로 대체되어야 돼.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대체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되고 요건 안 되고 이미 자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일날 목사님이 십자가상의 잔치라고 말했잖아.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명예롭고 살고 오래 살고 뭐 요즘은 120세 시대로 풍성히 살아도 그 예수 인격과 상관없는 것은 다 저주입니다. 요즘에 저는 제 아버님이 이게 치매가 좀 오셔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한 번씩 하시는데 제가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도 보면은 말년에 이 치매 때문에 참 고생하더라고요. 예.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동방의 성자라 했는데 치매가 와가지고 막 입을 띄면 욕밖에 안 해요. 예. 우리 아버님도 보면은 엉뚱한 소리 한 번씩 해요. 엄마한테 욕도 막 하고 치매 환자가 돼가지고. 문제는 내가 이 말씀을 그리스도로 대체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고 오래 살아도 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인생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내 앞에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그 삶이 천국의 삶이고 에덴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인격이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것은 내 뜻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원래 만든 사람 그 자체. 예.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도 잘 안 돼요.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보내신 이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온 거죠. 그래야 예수의 그 인격과 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안식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내가 불뱀에게 물린 자임을 알아야 돼요. 38년에 그 병자가 내구나 하는 걸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예수의 그 자리가 내 자리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섬기던 동네에서 천사가 수종되는 동네가 바뀌어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인자의 음성을 듣는다. 인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그냥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인자, 자기 뜻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오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십자가상에서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음성을 나는 지금 듣고 있느냐? 그 들으라 하면은 38년 환자가 내로 보일 때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을 두 번 반복해요. 24절, 25절에. 두 번 말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 거. 자, 여기서 오늘 두 번째로 듣는 것을 한번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듣는다 그래, 듣는다. 듣는다는 말은 이 듣는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 듣는다는 말이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는 샤마라고 돼 있어요. 샤마, 예, 샤마. 그 다음에 헬라 말은 아쿠오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아코로 안 적혀 있고 그 앞에 접도가 붙어가지고 휘파
휘파쿠오 이래서 휘파쿠오. 휘파란 말은 밑이라는, 밑에서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걸 수동태로 휘파코에 이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의 음성을 듣는데 안에서 들어야 돼요. 밑에서 들어요. 이걸 다른 말로 순종하다라고도 번역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듣는다는 말에 똑같은 말인데 파라쿠오란 말이죠. 파라. 파라는 말은 옆이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듣는다는 말은 불순종으로 번역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이래 있죠. 그러니까 인자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야 되냐면은 밑에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옆에서 듣다 보면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듣는다는 말. 그러니까 저는 인자의 음성을 내가 밑에서 안에서 그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듣는 것이 내가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고 듣기 싫다고 듣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상황, 때가 되거나 어떤 자리에 있으면은 저절로 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휘파코에 들려진다, 수동태로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마치 출산을 앞둔 여인처럼 때가 되면 내가 아이를 놓기 싫다고 안 놓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애가 나오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는 말을 순종한다는 말로 표현된 것과 그 다음에 또 이 순종한다는 말은 휘파코에고요, 불순종한다는 말은 파라코에인데 그걸 한 절로 딱 요약한 성경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불순종할 때는 옆에서 듣는다는 말 파라코에를 썼고 또 그 다음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때 한 사람의 순종으로 갈 때는 밑에서 듣는 거 파라코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인자의 음성은 어디 밑에 있을 때 들리는 겁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또 우리 창세기 형님들의 말씀이 밑에서 들을 때는 내가 듣고 싶다고 듣기 싫다고 안 듣는 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항상 옆에서 들었는 경향이 많아요. 예. 옆에서 듣는다는 것을 알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불순종의 결과로 나와요. 저는 사실 33살부터 목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회 만나기 전 한 6년 전까지 했죠. 그러니까 한 6, 7년 이렇게 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항상 옆에서 들었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뭐 당회장 목사도 목사고 나도 목사니까 그 사람 말을 나는 순종하는 말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따지고 뭐 이러다가 결국 쫓겨나는 그런 내 인생이 목사가 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이현대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4년 동안 자기 은사 목사님하고 그렇게 싸웠다고.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네. 그 왜냐하면요, 내가 의도는 안 했지만 내 파라코어 되는 거라. 네. 옆에서 들으니까 똥꼽으로 생각하는 거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밑에서 들어야 돼요. 그 내가 의지적으로 밑에서 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밑에서 들려지려 그러면은 38년 된 앉아서 용수던 내 반드시 구원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불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저 노뱀을 쳐다보면 된다는 자기를 알면 밑에서 듣게 돼요. 골로새서 3장 20절이나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있죠. 그 순종하라 말도 휘파코에 밑에서 들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정말 신묘막측해요. 보면 우리가 이 밑에서 듣지 않아요. 알고 보면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철저하게 내가 밑에서 들어야 되겠구나. 예. 아담도 목사님이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담도 예수를 봤대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를
보진 못했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얻은 하나의 그 믿음으로 봤듯이 아담도 자기보다 한 4천 년 늦게 올 그 예수를 봤다는 거죠. 예수를 보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꼼짝 못하는 그 예수가 초라하게 보였거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야, 그 말도 참 기가 막힌 말이고 참 은혜가 돼. 우리가 이 파라코에 하다 보면 십자가에 달려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가 초라하게 보인다니까. 옆에서 들으면 아담도 그래서 옆에서 듣다 보니까 나는 그 성경에서 찾았어요. 예, 창세기 2장 16절에 그래 나와요. 또 창세기 2장 16절,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하와가 사탄한테 그 대답하는 장면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탄이 야야 저 동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정녕 먹지 마라 카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와가 아담한테 들은 대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장 16절에는 분명히 생명나무는 반드시 먹고 또 먹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번역이 뭐 임의로 먹되, 그 번역이 잘못됐는 건데요. 원어 그대로 보면은 콜, 에처, 아칼, 아칼 이렇게 돼 있어요. 콜은 전부고 예처는 나무고 아칼은 먹다인데 먹고 먹고 두 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의 모든 나무로 표현돼 있어 반드시 먹어야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담이 옆에서 들어가지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들으면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데 옆에서 들으면 이게 불순종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뭐 유튜브를 통해 듣든 교회 그 홈페이지에서 듣든 또 여러분 녹음해 놓은 거 듣든 간에 철저하게 밑에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서 듣는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한때 저는 대구에 처음 왔을 때는 말씀은 좋은데 얼마나 눈에 거슬리는 게 많던지요. 맨날 뭐 평가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맨날 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게 내가 옆에서 듣는 게 내 체질이 돼가지고 맨날 평가만 하는 거야. 좋다 나쁘다 뭐 저는 또 어떻고 좋다고 간증이 왜 저리 기이노 뭐 이렇게 사람 맨날 평가만 하는 거야. 예,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인자의 음성을 듣고 할 때 그 듣고라는 표현이 휘파코에라고 해서 철저하게 밑에서 들어야 된다는 것을 한 2, 3년 전부터 깨달은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그 이성규 형님을 따라서 제가 진주교회를 가는데 얼마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참 꿀송이처럼 단지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휘파콰이가 돼요. 그분이 하는 모든 것, 또 우리 명승이 누님이 하는 모든 게 전부 다 정말 내게는 양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밑에서 듣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지금 내 앞에서 인자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게 뭐 저 2000년 전에 예수의 음성이 아니라 지금 그 예수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게 말하는 그 사람의 음성을 밑에서 들으란 말이에요. 밑에서 크, 정말 예. 저는요 항상 옆에서 듣는 게 내 체질화 돼가지고요 한때 정말 하는 것마다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카톡 이 메시지에 내 닉네임을 LPM 이렇게 적고 다녔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루저 패스터 미셔너리. 그러니까 실패한 목사고 실패한 선교사다. 내가 좀 겸손한 척 한다고 내게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대구교를 만나서 말씀이 휘파코에가 되니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나는 철저하게 이 가까운 동신교회에서 한 10년간 목회자 전도사부터 생활했는데요 내가 선교사 갔다 오고 나니까 거기에서 나를 환영하진 않아요. 실패한 선교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향교회인데도 돌아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 대국에 만나기 전 한 6년 전쯤에는 이 교회 저게 그냥 뭐 유리방황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대국회를 만나서 이야 내가 돌아올 것이 이곳이구나. 이야 정말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예, 한때는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내가 돌아올 곳이 이 교회구나. 내 고향을 찾은 듯 정말 기뻤습니다. 예. 요즘에는요 보너스로 목사님 말씀이 묵상되니까 성경이 막 풀리는 예, 그런 일이 아, 정말 신묘막측한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또 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그 목사님에게 40년, 30년씩 훈련받은 그 창세기의 형님들의 말씀이 특히 저는 요즘에 성경님과 자주 만나게 되는데 정말 그분들의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뭐 이제는 꿀송이처럼 달 때가 참 많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이 명령 같은 말 진실로 진실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어라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다는 거죠. 크, 참. 또한 이현희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인자의 음성이 안 들리면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짐승으로 사는 거죠. 인자 음성이 안 들렸으니까. 전 사실 한때는 우리 아버님을 정말 존경하는 목사로 또 존경하는 아버님으로 봤는데 요즘에 이 치매가 와가지고 폭력적인 아버지로 바뀌어가지고 어머니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해요. 최근에는 뭐 어머니를 이렇게 예? 지박는 바람에 안경 쓴 어머님의 안경이 부러져가지고 어머님이 막 야 안경 맞추러 가야 된다 하면서 내보 그러시길래 예, 따라가서 이제 안경을 맞추러 갔어요. 안경을 맞추러 갔더니 안과에 그 안경 맞추는 그 사장 안경 맞추는 사람이 아 이건 뭐 안경 맞추는 게 아니라 안과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시력이 안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 갔죠. 안과에 가니까 백내장이라 그래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뭐 한 3-40만 주니까 백내장 수술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백내장 수술하니까 눈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 어머님이 이렇게 말하더래. 아이고 너 아빠가 때려가지고 내가 이 원망스러웠는데 오히려 잘 됐네. 백내장 수술도 다 하고 내 눈이 잘 보이 좋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거기서 내가 깨달았어요. 아 치매도 하나님이 다 아버님을 예? 치매가 오게 한 이것도 하나님의 깊은 속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뭐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저 안진뱅이가 누구 때문에 안진뱅이 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려고 안진뱅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 치매 걸리신 아버님이 원망스러울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오히려 야, 그 아버지가 한 번씩 또 멀쩡할 때가 있거든요. 아 당신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백내장 수술했다고 이렇게 예? 예. 오히려 불행이 행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예, 철저하게 내가 듣고 싶다고 듣고 내가 듣기 싫다고 안 듣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려지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자 염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자리가 알고 보니까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다라는 거죠.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요즘에. 예?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보내신 자를 믿으면 이라 그랬잖아요.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도 알고 보면 우리 믿음에 대한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믿는다는 것은 가장 잘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뭐 이래 돼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예, 어느 그대로 말하면 믿음은 이거 킹 제임스 버전의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체다. 그 수동태예요. 예. 바라지는 is hoped 이렇게 있더라고요. 바라지는 것의 실체고 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책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거라고 번역 안 되어 있고 책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왜 증거로 번역됐나? 이거는 그 헬라 문화가 좀 들어가서 그래요. 예. 소크라테스가 그 엘렌코스라는 말을 반정하다 이렇게 예, 번역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거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이 엘렌코스라는 말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하기 유익하니 이럴 때 그 책망 엘렌코스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책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엘렌코스라는 말이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바라지는 것의 실체고 이 바라지는 것이 없으면 책망받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인자의 말씀으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내게 양식이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말씀이더란 말이. 아, 그러니까 아, 내 삶에서 분명한 실체가 있어요. 내 삶과 우리 가정에 드러난 분명한 실체가 있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사과가 떨어진다. 만유인류의 법칙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분명한 실체가 있잖아요. 대구교회 오기 전에는 해도 안 되는 게 또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게 내게 어떤 실체로 있어가지고 해도 안 되고 사람을 못 믿고 이게 내 실체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이야. 믿음이 없어. 그런데 교회 가서 억지로 믿는다고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속으로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제 이 인자의 말씀 같은 대국의 말씀을 꾸준히 듣다 보니까 정말 나와 상관없이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어떤 여러 가지 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되네.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믿음의 실체가 내 안에 생겨요. 그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 다분한 제 주관적인 말씀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 이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구나.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내가 내 삶에서 안에 실체로 나타나니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시와 밭의 관계도 탁 이렇게 예? 그동안 맨날 시는 뭐 하나님 말씀이고 밭은 어떻고 시가 밭에 뿌려진다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뭐 성경 말씀이냐? 아니야. 바로 내 앞에서 인자의 인격으로 말하는 그 사람의 말씀이더라고. 인자의 음성이더라고. 음성을 내가 듣고 여러분 밥은 우리가 입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인자의 음성은 보고 듣고 먹는 겁니다. 끊임없이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그 바로 그 사람의 음성. 예,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사람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첼렘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이건 남성 단수고요. 우리의 모양은 테무드라 해가지고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음양, 양음의 원리대로 이게 지금도 그런 원리로 창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의 음성은 남성이고 그럼 그 남성이 뿌려지는 여성 어느 자리? 밭에 있어야 돼. 밭이 어떤 밭이냐? 어쩔 수 없는 그 자리. 앉아서 용서는 그 자리, 나로서는 해도 안 되는 그 자리,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었던 예수님의 그 자리가 내 자리로 보이니까 거기 바치고 거기 음성이라. 그래서 시가 그 자리에 톡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딱 되는 거잖아. 이런 말씀 여러분을 맨날 들으니까 뭐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요, 반평생을 목사로 산 내게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예. 한편 엄청난 은혜죠. 내가 어쩌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감개무량해요.
내 같은 놈이 어쩌다가 이런 말을 들었는지 참 생각하면 참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최근에 어느 서울교회 청년 부부가 간증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종교생활하는 아내를 취하게 돼서 우리 교회 청년이 그 종교생활하는 아내와 그 깃끗던 걸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기가 상담한 삼촌 누나들이 야 교회 참석이 뭐 중요하노? 네가 네 아내를 살리는 게 안 중요하나? 따라가라 하면서 그렇게 아내 교회에 갔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다녀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또 대구에 나왔더니 그러면은 그 아내와 자기가 서로 각자가 각자 교회에 아내는 목사님한테나 뭐 교회의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한테 물어볼 거고 이 형제는 우리의 삼촌 또 형님 뭐 누님한테 물어봤겠죠 이모들한테. 그랬더니 이 청년은 야 무조건 네 아내를 살리고 네 아내가 중요하지 뭐 걱정하지 말고 그 아내 따라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그 아내가 자기 교회 뭐 권사님이나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야 네가 중심을 딱 잡고 절대 끌려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참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 말을 둘이 하면서 그 아내가 그 신랑 따라 우리 교회가 너무 멋있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예. 저는요 비교 종교로도 공부해봤고요 뭐 세상 웬만한 종교도 다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말씀 그 간증을 듣고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 누군지 알죠? 소라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 2년 동안 어릴 때 자기를 버렸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연락하지 않다가 그 간증을 듣고 그러니까 내겐 장모님한테 연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해가 지금 얼마나 좋아지고 매일 주고받고 카톡 주고받고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살림은 중요한 거죠 뭐.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실체가 있더란 말이죠. 내 삶에 이게 믿음입니다. 결국 오늘 30절에 그 보내신 자의 뜻을 구하는 자 또 믿어지는 자 아 이거는 뭐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배 있어요. 보내신 자의 뜻을 구함으로 그가 하는 심판은 어렵다. 아니 실체가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심판하니까 그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인자로 오셨고 그 인자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인자의 승리 안으로 예, 이건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또 그 영광 안으로 인도된다는 겁니다. 결국 짐승은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짐승이에요. 예, 사람이라도 지 마음대로 살면 짐승과 같아요. 예, 사람은 그 보내신 자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린 자꾸 천사를 섬기며 살고 싶어 하잖아. 천사가 나한테 수종되는 삶을 모르니까 그런 것을 그런 실체가 없으니까 천사를 자꾸 섬기려고 그래. 자기 뜻에 맞게. 그래서 우리는 보내신 자, 그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천사의 섬김을 받는 실체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되면은 당연히 하나님도 안식하시겠죠. 결국 성경은 바로 이 그 인자, 그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사람의 아들 예수는 100%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저는 칼빈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때는 예수가 100% 신이고 100%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다녔어요. 아니에요. 100%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그 오늘 이 성경에서 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아들 인자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해서 또 그걸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라는 이 사람 그 사람의 인격
그 인격은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쓴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인격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밖에 쓸모가 없대요. 네. 아니죠. 우린 그런 거 가지고 막 돈도 좀 벌고 인기도 좀 얻고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밖에 쓸모가 없다는 말에 한편은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 됐지 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이게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베데스다 모세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할 때 내가 들어가서 낫기를 원하는 그 존재로 살 거냐, 아니면은 완전히 인자의 음성과 그 보내신 자의 음성을 듣고 천사가 나를 수종되는 그런 동네에 살 것이냐,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성이 들리면 그래 되어진다는 거죠.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보내신 자를 믿게 되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샘플이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의 인격. 성경에는 특히 요한복음에는 여러 표현이 나오죠. 어린 양 예수라고 말한 세례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 자신이 있고, 또 하나님도 예수를 증거하고, 또 30절에 성경도 예수를 증거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감안해 보세요. 세례 요한도 죽고 갔습니다. 예수도 죽고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의 인격이 계속 2000년을 걸쳐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에게 왔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형님들에 왔고, 또 제게도 와가지고, 또 저의 이 예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달될 거 아닙니까? 비록 세례요한과 예수와 여기 장생님이나 저도 다 죽고 없어지겠지만 그 인격은 남아있는 거죠. 계속 전달돼, 전달.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하는 겁니다. 결혼은 영생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영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죽고 없어져도 그 그리스도의 인격은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 인격을 보고 하나님은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세대가 영원토록 영원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분명하잖아요. 저는 파평용가인데요, 파평용가 계속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있는 동안은 내가 없어도 후손들이 뭐 파평용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지 않아요. 예.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영원할 겁니다. 그게 일종의 실체죠. 사람이 사는 동안 영원할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계속 영원할 거라는 거죠. 이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안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영생 안에 살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난주일 목사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상의 잔치, 이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예. 저도 이제 이 말을 과감하게 합니다. 예. 종교에 있을 때는 십자가 상의 그 예수가 뛰어내릴 수 있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라고 안 뛰어내렸다 이렇게 알았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실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뛰어내리지는 못하는 몸을 보이신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자리가 내가 바라든 안 바라든 나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십자가 못 박으면 죽지 뭐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어지는 실체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으니 나는 이 말씀의 양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인격을 원하는 겁니다. 천사를 섬기는 인격이 아니라 천사에 수종받는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에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범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하는 그 인격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정말 온 우주적으로 바로 이런 인격이 모여서 교회로 건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의 음성을 하나님은 인자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보내신 자를 믿는 자의 인격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이런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놓은 걸 그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영광, 인자의 영광,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의 영광을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짐승의 세계에서 무시했던 것이 내게 영광으로 다시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헌신장처럼 버려졌던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인격으로 우리가 다시 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인격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풍성한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